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대훈 이스라엘 하우스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산 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경제적, 국민적, 문화면에서 양국이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장배 국제 온라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창작 태권체조 단체전, 격파 발차기 등 8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21개국의 4,600여 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장종현 총장은 비대면 시대 스포츠 대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태권도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소중한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상반기 대학 방역 관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루터대학교는 선정 기준 중 학내 출입 통제와 모니터링 부분에서 스마트 게이트 설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스마트 게이트는 주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형 기기로 학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코로나 세균 박멸과 열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션 아일랜드 장기용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 청주총회 신학대학원이 주최한 제6회 순청 학술 세미나가 건턴의 바르트 신학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청주 총회신학대학원 부원장 오순석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바르트 변증법에 대한 건턴의 견해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